패기와 열정, 젊음이 함께하는 현장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요 8강 티켓을 놓고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팀 모두 오늘 승리가 필요합니다. 홈팀 상명대학교와 원정원 건국대학교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남자부 비조 경기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부터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건국대학교 두 팀 제가 오프닝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오프 8강 진출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뭐 아주 치열합니다. 연대, 단대 그리고 고려대, 중앙대까지 모두 1패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5위부터 지금 10위까지 플레이오프 나머지 4장을 놓고요. 아주 치열한 다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있는데요. 자, 상명대학교는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승 5패. 하지만 지금 3연패에 빠져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2승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8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국대학교는 약간 밀려나 있고 상명대학교는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학교는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8강행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건국대학교는 오늘 지게 되면 이 8강행 티켓이 아주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국대학교도 상당히 오늘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고요. 상명대학교도 만약에 오늘 진다면 또 플레이오프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양 팀 모두 오늘 필살 각오로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자, 지금 건국대학교의 황준상 감독 그리고 문혁주 코치 정말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또 긴장한 모습으로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 상대 맞대결로 한번 또 승부를 해보죠. 시즌 기록보다는 양 팀의 이 매치업 맞대결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맞대결, 첫 번째 맞대결은 건국대학교의 홈이죠. 충주 건국대체육관에서 있었는데요. 8점 차로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가 훨씬 더 많았고요. 2점슛 성공률 훨씬 좋았고 반면 석점슛은 건국대학교가 조금 더 좋았던 많이 좋았던 1차전이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석점슛이 하나도 없었던 1차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석점슛을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건국대 입장에서는 이 석점슛을 또 얼마만큼 성공시키느냐가 오늘 경기에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차전이 8점 차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8점 차라 해봤자 4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또 석점을 포함한다면 그 점수, 그 골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라운드 1차전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유투 성공률에 있어서 두 팀이 상당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상명대학교, 원정원 상명대학교가 73%의 자유투 성공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50%의 자유투 성공률인데 자, 성공률도 물론 상명대학교가 앞서지만 자유투로 상명대학교가 24점이나 넣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로 뭐 경기를 다 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자유투에 있어서 두 팀의 맞대결이 상당히 좀 상당한 그런 차이가 보였던 그런 1차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의 키플레이어 이진욱과 정강호를 뽑아봤는데요. 이 두 선수도 지난 경기 기록, 1차전의 기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욱 선수 15득점 반면에 정강호 선수가 31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정강호 선수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2점슛 성공률 그리고 리바운드 모든 면에서 정강호 선수가 앞선 그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또 정강호 선수는 이 2점슛 성공률이 82%이긴 하지만 자유투로도 13점을 넣으면서 많은 득점, 자유투로도 많은 득점, 2점으로도 많은 득점을 거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욱 선수는 지난 그 경기에서 15점을 넣긴 했지만 이후에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오늘 경기에 복귀를 할 것 같은데요. 이진욱 선수의 오늘 활약도 건국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욱 선수가 뛰지 못한 경기에서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지난 조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리는 거뒀고 그리고 고행석 선수 그리고 서현석 정겨운 선수가 득점을 많이 했고 특히 서현석 그리고 정겨운 선수는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이진욱 선수가 중간에 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의 오늘
건국대학교의 활약 한번 더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진욱 선수가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건국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화면에 잡히는 선수는 상명대학교의 정강호 선수입니다. 예, 생명대학교의 주장 선수이기도 하고 4학년 주 득점원 방금 기록에서 보셨듯이 지난 경기 건대를 상대로 31득점을 퍼부으면서 건국대학교를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선수인데 자 오늘 이 선수의 또 활약을 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연세대학교의 경기에서는 6점밖에 없었긴 했지만 이 견제를 좀 많이 받는데 이 견제를 또 뚫어내는 것도 본인이 또 성장해야 되는 그런 본인의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그 과제도 한번 잘 풀어내는지 정강호 선수의 활약도 상명대학교에서는 또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강호 선수뿐 아니라 상명대학교는 이 곽동기 선수의 활약도 놀랍습니다. 상명대학교의 4번 곽동기 선수인데 2학년 3.13구를 졸업한 포드 2학년인데 최근 경기에서 리바운드 득점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곽동기 선수입니다. 지난 연세대학교 경기에서는 24점을 넣기도 했고요. 리바운드 7개 그리고 건국대학교와의 1차전에서는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내면서 팀의 중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선수인데요. 네, 194cm 3.13구를 졸업한 2학년 포워드 선수인데 정말 이 키는 그리 많이 크지 않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 194도 크긴 하지만요. 이 좀 더 많은 더 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키에 비해서 리바운드도 상당히 많이 잡아내주고 있고 이 투지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명대학교에서 오늘 또 이 선수가 또 얼마만큼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느냐가 오늘 경기에 또 분수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또 이 건국대학교에서는 31점을 넣었던 이 지난 맞대결에서요 정강호 선수를 또 잘 잡아주는 게 오늘 경기에 또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고 시작이 될 텐데요. 건국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5번 가드 고행석, 6번 센터 서현석, 그리고 7번 포워드 정겨운, 그리고 11번 포워드 최형욱, 31번 가드 이진욱 선수가 오늘 복귀를 하면서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황준상 감독의 뒷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많은 긴장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오늘 이거 천안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3번 가드 남영길, 그리고 4번 포워드 곽동기, 그리고 5번 가드 전성환, 10번 가드 김성민, 14번 포워드 정강호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오늘 경기 참 중요한데요. 상명대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 경기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연세대를 맞아서 계속해서 지면서 물론 강팀도 끼어 있긴 했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놓쳤던 경희대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서 상명대학교이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서 이 플레이오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싶어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주심입니다. 현종구 심판이 오늘 경기 주심을 맡겠습니다. 현종구 심판 주심이고요. 1부심의 홍기환 그리고 2부심의 김성수 두 심판 합의 세 심판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와 건국대,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두 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건국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8번째 경기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이번 시즌 9번째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점프로 1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건국대학교는 서현석 선수가 점프를 하기 위해 나와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14번 정강호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프볼 툭 쳐내면서 먼저 공을 따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그리고 녹색 섞인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오늘 짙은 청색에 오렌지색이 좀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 던졌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곽동기. 자, 가드 전성원이 공을 끌고 갑니다. 전성원 오른쪽으로. 다시 곽동기 인사이드. 자, 인사이드 파고 들어가죠. 자, 몸싸움. 페인팅. 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미션 놓치는 곽동기. 리바운드는 서현석 선수가 잡았습니다. 자, 서현석 선수도 신장이 상당히 좋은 센터입니다. 서현석 찬스 왔어요. 골밑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또 실패 정경훈.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만 뺏겼습니다. 전성환 상명대학교 아직까지 양팀 득점이 없고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경훈.
자, 양 팀이 1차전 맞대결에서 상명대학교는 석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상명대학교 석점이 거의 없었던 경기에 오늘 석점을 먼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정겨운 슛 모션 하다가 패스가 뺏겼습니다. 전성환. 하지만 파울로 끊는 건국대학교의 5번 고행석 선수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주장 고행석이 5번 전성환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공격 흐름을 끌어놨습니다. 첫 번째 파울. 곽동기 오른쪽으로.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전성환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하지만 걸렸어요. 공격권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전성환 선수가 인사이드를 파고들다가 수비에게 밀리면서 공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경기 시작한 지 1쿼터 시작한 지 1분 30초 정도가 지났는데요. 양 팀 모두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오늘 승리가 필요한 건국대학교 왼쪽. 점프쇼 두 점 성공합니다. 첫 득점은 5번 고행석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고행석. 2대 0입니다. 김성민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김성민의 석점. 자, 건국대학교가 득점이 터지니까 상명대학교도 곧바로 득점이 터졌고요. 득점은 2학년 가드 김성민의 석점입니다. 다시 한번 고행석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톡 쳤습니다만 최형욱이 잡아냈습니다. 계속되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왼쪽으로 고행석 돌파. 고행석 두 점 올려놨습니다. 고행석 연속 득점 4대 3. 자, 경기 시작 1분 30초 만에 득점이 터지고 있으면서 양 팀 계속해서 득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명대학교 공격 기회. 곽동기. 자, 강한 수비죠. 김성민 뚫어내야 되는데요. 더블 팀으로 응수. 자, 남영길. 자, 샷클락 4초. 남영길 돌파. 남영길 올려놨습니다. 레이업 성공. 자, 샷클락에 쫓겼지만 남영길이 인사이드를 파고들면서 레이업. 5대 4. 다시 상명대가 한 점 앞서가는 스코어를 만듭니다. 이진욱 돌파할 때 김성민 선수가 파울로 끊습니다. 상명대학교 10번 김성민의 파울. 자, 상명대학교는 최근 경기 파울이 나왔는데 이 파울 트러블에 많이 걸렸어요. 주전 선수들이 남영길, 곽동기 그리고 정강호 선수 등. 자,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파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상명대학교의 과제입니다. 자,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5번 고행석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5번 고행석 선수의 파울. 고행석 선수는 두 번째 반칙. 그리고 공격권은 상명대학교로 넘어갑니다. 5대 4. 한 점 상명대학교가 앞선 스코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상명대학교 조금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곽동기. 곽동기가 파고 들어가보죠. 안쪽까지 몰고 와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곽동기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 자, 천천히 들어가면서 저렇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곽동기. 전혀 힘에서나 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인사이드로 찔러주는 패스를 곽동기가 끊어내면서 공격 흐름을 끌어놓습니다. 7대 4. 뒤지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 뒤쪽으로 멀리 최진광. 이진욱. 이진욱을 안쪽으로 패스. 하지만 수비 걸렸습니다. 곽동기 가로채기. 전성환 왼쪽으로 연결. 김성민 다시 인사이드. 하지만 정겨운이 끌어냅니다. 자, 빠른 공격 흐름을 한번 가져가 봤던 상명대학교인데요. 김성민 선수가 안쪽으로 빠르게 찔러주는 공이 수비 손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상명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상명대 공격. 곽동기 외곽 다시 인사이드로 돌파합니다. 곽동기 이번엔 실패. 툭 쳐내면서 리바운드 따내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들어갑니다. 최진광 레이업. 하지만 옆으로 패스였군요. 득점 성공. 정겨운 선수의 득점. 자, 최진광 선수의 레이업인 줄 알았는데 레이업을 하는 척하면서 옆에 있던 정겨운 선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김성민 2점 성공합니다.
자, 김성민의 중거리 슛 2점. 9대 6 점수는 석점차 계속 이어집니다. 자, 초반 2학년 가드 김성민의 야투 성공률이 좋은 상명대학교입니다. 2점 성공. 자, 이진욱 선수의 2점입니다. 자, 복귀 후 부상 복귀 후 첫 득점 이진욱. 4학년이고요. 178cm 피문고를 졸업한 가드. 동국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성환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의 전성환 선수입니다. 12대 8.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자, 안쪽 파고들면서 걸렸는데요.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공격권 상명대학교로 이어집니다. 아쉬워하는 황준상 감독인데요. 이번에 최진광 선수가 돌파하다가 넘어지면서 몸이 엔드라인을 나갔기 때문에 공격권이 상명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앞서고 있는 상명대학교 곽동규입니다. 다시 전성환. 공격이 끌고 있는 주장선. 아, 이번에 안쪽으로 잘 줬어요. 여기에서 이걸 놓치네요. 아쉽습니다. 정강호의 레이업이 놓쳤습니다. 자, 전성환 선수가 기가 막히게 빼줬는데 뛰어들어온 전성환 선수, 정강호 선수가 그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찬스 놓치는 상명대학교. 자, 건국대학교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영길 선수가 상명대학교에 파울을 했습니다. 남영길 선수의 파울. 1쿼터 4분 27초 남았습니다. 12대 8 넉점 상명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뒤진 건국대학교 공격 오른쪽 최형욱 석점 시도 하지만 블록에 걸렸습니다. 본인 직접 따낸 공 7책으로 이어지네요. 자, 11번 최영욱 선수가 석점을 시도했는데 곽동기 선수의 블록에 막혔고요. 그 공을 본인 직접 잡아서 왼쪽으로 패스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높게 나가면서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다시 한번 2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드 곽동기. 곽동기 시도하지만 수비 파울. 전성환의 슛을 곽동기가 리바운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슈팅 시도하는 상황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건국대학교 1번 최진강 선수의 파울입니다.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곽동기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지난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도 자유투로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유투로 24점을 넣었던 상명대학교인데요. 곽동기 자유투 첫 번째 놓쳤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그리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한 64.5%대의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곽동기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상명대학교 4번 곽동기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13대 8 다섯 점차 이제 4분 남은 1쿼터 건국대학교는 8점에 오래도록 묶여 있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건국대학교 왼쪽으로 이진욱이 패스해준 공 석점 시도 짧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다시 따내는 최진광. 자, 최진광이 본인이 직접 던지고 리바운드까지 따냅니다. 다시 최진광 샷클락 5초 최진광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곽동규 뒤로 철인 공 전성환이 공을 따냅니다. 빠르게 공격 안쪽으로 패스 미스. 전성환과 그리고 정강호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쉬운 득점 찬스를 놓치는 상명대학교 아쉬워하는 이상윤 감독 조금 더 차분히 해라는 그런 얘기를 선수들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3대 8 5점 차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상명대학교 건국대학교 추격을 해야 됩니다. 왼쪽 다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3득점 최진광 결국은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13대 11 2점 차로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1쿼터 남은 시간 이제 3분 5초 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영길 다시 뒤로 연결 생명대학교 리바운드 따냈고 전성환이 석점 던집니다. 또 들어갔어요. 전성환 석점 성공. 1쿼터에만 두 개의 석점을 꽂아넣는 전성환 선수입니다. 16대 11 자, 두 팀 1차전 때 상명대학교 석점이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석점 슛을 3개나 뽑아내는 1쿼터. 아, 패스 미스예요. 김성민 뽑아냈습니다. 상명대학교 서둘지 않죠. 전성환.
전성환 파고들죠. 하지만 열치 않았어요. 노루 패스. 이게 곽동기에게 안깁니다. 행운의 득점 상명대학교. 자, 좋아하는 상명대학교의 학우인데요. 자, 이번엔 전성환 선수가 정광호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했는데 이 공이 전성환 선수 정광호 선수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공이 곽동기 선수에게 안기면서 행운의 패스. 그리고 곽동기 선수가 차분하게 마무리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18대 11. 7점 차.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건국대학교의 황준상 감독입니다. 타임아웃. 자, 11쿼터 1쿼터에서 지금 2점 이렇게 잘 따라붙다가 석점을 또 허용을 하면서 지금 7점 차까지 점차를 허용한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점차를 많이 좁혀 놓으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국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어느 팀보다 1승이 급하고 1승이 간절한 팀이 건국대학교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 건국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필살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1쿼터는 하지만 지금 7점 뒤진 상황. 자,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3승 5패 7위를 달리고 있어서 오늘 경기를 이기면 조금은 8강 티켓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 이 건국대학교가 3승 5패로 올라와서 공동 7위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티켓을 향한 싸움이 아주 더 치열해지는 남자부 대학농구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18대 11, 7점 차. 남은 시간 2분 24초 남은 1쿼터. 건국대학교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끝나고 선수들이 코트로 돌아와서요. 이제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1쿼터 계속 이어집니다. 18대 11, 뒤져있는 건국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 득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곽동기의 가로채기, 빠른 공격 석공으로 갑니다. 전성환 직접 왼쪽으로 연결, 김성민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성환이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1쿼터에만 세 번째 석점 전성환. 21대 11, 점수를 10점 차로 벌립니다. 자, 오늘 전성환 선수의 석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서현성과 이합하지만 수비 파울 곽동기. 곽동기가 슛 모션에서 파울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가져가는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자유투 두 개. 자유투는 6번 서현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양고를 졸업한 3학년 센터 서현석의 자유투. 건국대학교의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요. 첫 번째 자유투입니다. 첫 번째 성공. 서현석 1구 성공합니다. 키가 2m, 아주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서현석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홈 관중들은 야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현석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21대 13, 1분 40초 남은 1쿼터입니다. 자, 더블팀으로 막고 있죠. 강력한 수비. 두 명이 에워싸면서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자, 속공 기회. 최진강 올라갑니다. 레이업 가볍게 득점. 최진강의 득점. 점수를 6점으로 높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21대 15. 남은 시간 1분 15초 1쿼터. 자, 아직까지 정광호의 득점이 없어요. 들어갔어요. 곽동기의 중거리 도점. 자, 아쉽게 이게 두 점으로 처리되겠습니다만 곽동기가 외곽까지 나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공대학교 왼쪽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곽동기, 그리고 전성현 살려냅니다만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 판정. 전성환 선수가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권은 계속해서 건국대학교로 이어집니다. 건국대학교 입장에선 다행인 상황. 1쿼터는 49.8초, 그리고 23대 15, 8점 차 상명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뒤지고 있는 건국대. 다시 뒤로 최진광. 고행석 던져야죠. 고행석 석점 들어갔어요.
고행석의 서점 추격을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다시 다섯 점 차 23대 18 1쿼터 남은 시간은 25초 앞서고 있는 생명대학교 김성민 1사이드 돌파 하지만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수비 파울 정겨운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건국대학교 7번 정겨운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두 개 김성민의 자유투 두 개 그리고 들어가지 않네요. 자 용산고를 졸업한 2학년 가든데요. 김성민 선수 지난 경기 연세대학교의 경기에서 석점 슛 4개를 넣으면서 연세대학교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김성민 선수인데 두 번째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곽동길 리바운드 득점 곽동길 리바운드 득점 25대 18 두 점 더 추가하는 생명대학교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7초입니다. 수비 파울 파울 팀 파울의 여유가 있는 생명대학교 전성환 선수가 첫 번째 반칙을 기록합니다. 남은 시간 6초 던져야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석점 그리고 이대로 1쿼터 마무리 마지막에 석점을 꽂아놓으면서 건국대학교 넉점 차로 1쿼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쉬운 거는 생명대학교인데요. 순간 10점까지도 도망갔었던 생명대 1쿼터 마지막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석점을 허용하면서 25대 21 넉점 차로 1쿼터를 마무리하고 맙니다. 자 넉점 차 2쿼터에서는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2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생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천안 생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생명대학교, 생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두 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쿼터 25대 21 넉점 생명대학교가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2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1쿼터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대학교는 1쿼터 마지막 10점까지도 도망을 갔었는데 그 점수 차를 지켜내지 못하고 넉점 차로 점수를 내주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고 반면 건국대는 조금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 석점 슛이 터지면서 1쿼터 마지막에 넉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하면서 자 이제 2쿼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건국대학교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2쿼터를 시작할 수 있고 상명대학교는 조금 쫓기는 그런 느낌으로 2쿼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1쿼터 득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곽동기 선수 전성환 이 상명대학교에서는 이 두 선수가 아홉 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특히 이 전성환 선수는 석점슛 세 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 반면 건국대학교는 고행석 선수가 일곱 득점 석점슛 한 개를 포함한 일곱 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고 최진강 선수도 역시 석점슛 하나를 포함한 다섯 득점을 해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오히려 두 개를 더 앞선 상황에서 1쿼터를 마무리했군요.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전성환 오른쪽 다시 한번 슈팅 모션 자 곽동기에게 패스가 됐어요. 곽동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툭찬 행공 전성환에게 안깁니다. 상명대학교 전성환 오른쪽으로 파고드는데 손수비에 걸렸어요. 자 하지만 심판 판정은 건국대학교 선수 맞고 먼저 나갔다는 그런 판정을 내리면서 계속되는 공격 상명대학교입니다. 2쿼터 25대 21 넉점차 상명대학교에서는 또 학군단 학우들이 또 와서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군요. 김성민 다시 뒤로 나옵니다. 1대1 자 슈팅 시도 하지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샤클락에 쫓겼던 생명대학교의 2쿼터 첫 번째 공격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2쿼터 첫 번째 공격인데요. 자, 이번 득점 성공하면 두 점 차 내지는 한 점 차까지 추격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 플레이 좋았죠. 하지만 고행석이 슛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상명대학교 10번 김성민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성민 선수 개인 파울 두 개, 그리고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를 고행석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건국대학교 1번 고행석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고행석 선수 건국대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고행석 자유투 성공. 1쿼터에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고행석 선수인데요. 자유투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을 합니다. 25대 22, 한 점을 추격하는 데 만족해야 했던 상명대학, 건국대학교고요. 자, 석점자 추격당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 자, 아직까지 에이스 정강호 선수의 득점이 없습니다. 자, 밀렸어요. 자, 박동기 선수가 돌파할 때 수비 파울. 정겨운 선수의 파울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건국대학교의 정겨운 선수의 두 번째 파울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 시작하는데요. 뒤로. 자, 정경호가 오랜만에 공을 잡아서 파고들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바운드 본인이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연결. 전성환. 아, 전성환 선수의 패스가 박동기에게 안기지 못했습니다만 루즈볼을 정강호가 빼내면서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정강호 첫 득점. 27대 22. 5점 차. 자, 강현 수비 하프라인 부근까지 압박하는 상명대학교 인사이드요. 자, 숏 모션 하지만 수비 맞았어요. 수비에게 공을 던지고 마는 최진광. 계속되는 공격은 건국대학교입니다. 5점 뒤져 있습니다. 27대 22. 외곽으로 연결. 이진욱 왼쪽. 이상훈. 이상훈이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인사이드 정경훈 쪽으로 하지만 루즈볼. 아, 원핸드 덩크로 꽂아넣는 서현석입니다. 아, 서현석 선수가 시원한 원핸드 덩크를 보여줍니다. 24대 27 추격하는 점수. 서현석 원핸드 덩크. 상명대학교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로채기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가로채기 성공했던 건국대학교. 하지만 석공을 막아내는 정강호 선수입니다. 정강호 선수가 파울로 석공을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정강호. 27대 24. 하지만 조금 전 서현석 선수의 원핸드 덩크 정말 이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 때문이었는지 흐름이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가 조금 좋은 느낌입니다. 왼쪽에서 최진광 다시 가운데로 연결. 다시 최진광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경훈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경훈의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 점수 한 점 차로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27대 26입니다. 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상명대학교인데요. 득점이 필요합니다. 건국대학교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채기 패스미스 석공으로 갑니다. 레이업 하지만 슛블락 정강호 끝까지 뛰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다 나오는 전성환의 석점. 리바운드 다시 건국대학교. 그리고 파울이에요. 두 번 정진욱 선수 상명대학교 정진욱의 파울. 자, 한 점 차. 이 뜨거워진 상황 양 팀이 실책도 주고받았고 슈팅 그리고 리바운드까지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승부가 다시 됐습니다. 27대 26 한 점 차. 아직까지 상명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건국대학교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전 기회 건국대학교. 자, 오랜만에 역전 기회를 맞이했는데, 자, 오늘 경기 아마 첫 번째 역전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한 점차까지 추격한 건국대학교. 생명대학교는 지금 역전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이번 수비가 중요한 생명 그리고 공격이 중요한 건국대학교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외곽 연결 고행석 던지지 못하고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직접 리바운드 따냈고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상훈 왼쪽 자 안쪽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슛블락 걸립니다. 슛블락 자 곽동기가 슛블락으로 끌어냈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이 서현석 선수와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자 얼굴에 손이 좀 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곽동기 선수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파울도 선언되지 않았고요. 신체적인 접촉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곽동기 선수가 다시 일어났고 심판들이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곽동기 선수도 괜찮다는 그런 사인을 심판들에게 보냈습니다. 27대 16 계속되는 건국대의 공격 기회. 샤클락 5초가 남았습니다. 샤클락 3초 1초 무리하게 던졌습니다. 티빙까지 고행석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생명대학교. 오히려 생명대학교 역시 물어갑니다. 전성환 하지만 파울. 이상훈 선수가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이 건국대학교 역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요. 공격권을 다시 생명대학교에게 내줍니다. 2쿼터 6분이 남았습니다. 한 점차 생명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자, 김성민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역전 허용하지 않고 도망가는 생명대학교입니다. 김성민의 도전. 오늘 경기 7번째 득점입니다. 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성민. 다시 석점차 정경훈 그리고 이상훈. 자 스크린 해주죠. 하지만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반칙인데요. 아 상명대학교의 반칙인데요. 곽동기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군요. 곽동기 선수의 두 번째 파울입니다. 왼쪽에서 파고들면서 두 점 시도 하지만 백보드 맞고 나왔습니다. 역시 리바운드 잡아냈던 상명대학교 레이업 전성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건국대학교 리바운드 공 살려냈습니다. 이상훈 돌파. 이상훈이 크고 치고 들어오다가 정겨운에게 득점. 정겨운에게 줬고 그 정겨운이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 점차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2쿼터 남은 시간 5분입니다. 29대 28 한 점차. 양팀 오늘 시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민 멀리서 석점을 던졌는데 이게 통합니다. 김성민의 오늘 두 번째 석점. 32대 28 한숨 돌리는 상명대학교의 석점 슛입니다. 팀파울에게 상명대학교인데요. 자 팀파울이 걸려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김성민의 파울입니다. 김성민 선수가 벌써 파울이 3개째입니다. 김성민 선수 파울 3개. 자 그리고 팀 반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어내는 건국대학교의 이상훈 선수입니다. 자 자유투를 성공해야 되는 이상훈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이상훈 자유투 1구 성공. 32대 29 두 번째 자유투 이상 홈팬들의 야유 뚫어내고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 이상훈. 32대 30 이젠 두 점 차입니다. 자 전성환 선수가 잠시 나간 상명대인데요. 김진우 외곽 연결 슛 모션 김성민 던졌습니다만 뒤에서 블로킹. 하지만 본인 직접 공을 간수했습니다. 다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이번 아 그대로 가나요?
자, 계속되는 공격은 자, 상명대학교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방금 건국대학교의 말은 이게 나가지 않았냐, 조금 전 상황에서 나가지 않았냐, 백보드 맞으면서 나가지 않냐는 판정인 항인데 심판들은 백보드 모서리를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상명대학교의 공격 32-32 점 앞서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리드 상명대. 자, 두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았고요. 자, 슛이 마땅치 않죠. 정진욱이 뒤쪽 던집니다. 자, 5 세컨 바이레이션에 걸릴 뻔했어요. 오른쪽. 다시 곽동기. 곽동기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른 공격. 자, 멋진 돌파 그리고 멋진 패스 마무리를 하지 못하네요. 사연석이 마무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상훈의 아주 묘기 같은 드리블 그리고 선수를 제껴내는 그런 멋진 동작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패스까지 했습니다만 서현석이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파울입니다. 건국대학교의 파울. 서현석 선수의 파울이군요.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자, 이번에도 서현석 선수인가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안쪽으로 돌파할 때 파울이 불렸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연속 파울을 하는군요. 두 번째 파울. 자, 계속되는 공격 상명대학교 32-30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쿼터 남은 시간 3분 23초. 김성민 안쪽 파고들면서 김성민 점프슛 도전 성공합니다. 김성민의 도전 오늘 경기 10번째 득점, 10득점째 그리고 점수는 34-30이 됐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3분 5초. 정경훈, 이진욱. 자, 이진욱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정경훈. 빠른 석공으로 레이업 왼손으로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따내는 정진욱. 이번엔 뒤로 남영길. 그리고 곽동기. 페인팅 속지 않았습니다만 뚫어내면서 득점. 곽동기가 두 점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36-30.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작전시간 요청입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네요.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에서 동점을 가지 못한 건국대학교. 오히려 지금은 점수차를 더 허용하면서 36-30이 됐습니다. 6점 뒤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황준상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의 중요성, 건국대학교 아주 아주 큰 그런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면 사실상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국대학교고요.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앞서게 되는 상명대학교의 맞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쿼터 2분 43초 남았는데요. 36-30 상명대학교가 6점 앞서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황준상 감독인데요. 자 오늘부터 사실상 이 5월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뭐 어린이날도 끼어 있고 석가탄신일도 끼어 있는 그 연휴가 거의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도 5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상명대학교 학우들이 이곳 상명대학교 체육관을 찾아서 학우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응원을 또 보내주고 있는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그 힘에 응원에 힘입어 36-30 앞서고 있는 생명대학교. 오늘 경기 전까지 3연패를 당했던 생명인데요. 오늘 그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건국대학교는 연패를 당하다가요. 지난 경기 조선대학교를 잡으면서 연패 탈출을 성공했던 건국대학교인데요. 그때 좋은 흐름을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6점 뒤져 있습니다. 뒤져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고행석. 2쿼터 2분 35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6점 뒤져있는 건국대학교 왼쪽으로 연결. 최진광. 최진광이 본인 끌고 나오다가 다시 고행석에게. 자, 고행석 골파하지만 수비에 걸렸어요. 자, 페이드웨이 2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생명대학교 남영길 빠른 돌파하지만 수비가 끊어냅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생명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득점이 필요했던 건국대학교였는데 득점하지 못했어요. 자, 반면 생명대학교는 6점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도망가야 되는 건국 생명대학교. 안쪽으로 1대1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연결 열렸죠. 3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강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권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건국대학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2분 2쿼터. 자, 점수를 좀 더 좁혀야 하는 건국대학교인데요. 그리고 양팀 모두 팀 파울이 걸려 있습니다. 최진관. 자, 최진관이 줄 곳을 찾는데요. 왼쪽 고영석으로 인사이드 안쪽으로 줬죠. 하지만 슛블락 정강호. 이게 파울이군요. 정강호의 슛블락이 파울. 7번 이 정겨운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한번 공격 시도를 했었는데 예, 골밑 슛을 블록으로 막았습니다만 그게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건국대학교 정겨운 선수입니다. 어김없이 홈 팬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1구 실패. 성공하지 못하는 정겨운의 첫 번째 자유투. 36대 30 쫓아가야 되는 건국대인데요. 첫 번째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정겨운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정겨운 두 번째 자유투 성공. 36대 31. 한 점 좁히는 데 만족해야 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정진욱. 자, 전성환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그리고 공격 이어가는 생명대 왼쪽으로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자, 전성환 선수가 왼쪽 정광원 선수에게 줬는데 이 정광원 선수가 점프하면서 남영길 선수에게 준다는 공이 사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격권 다시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좀 더 점수를 좁히고 이 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쿼터 남은 시간 1분 20초. 서현석. 서현석이 던지기 조금 먼 거리. 다시 뒤로 이상훈 가운데로. 자, 드리블 돌파. 자, 볼을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도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생명대학교. 오른쪽 레이업 하지만 수비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됩니다. 정진욱 선수가 오른쪽 돌파를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파울을 당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남영길 선수입니다. 생명대학교 3번 남영길. 경남 김해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1구 놓쳤습니다. 187cm의 신장이 좋은 4학년 가드 남영길.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자, 남영길의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석점째를 올립니다. 37대 31, 6점 차. 자, 체력이 관건인데요. 이제 3쿼터, 4쿼터 가면요 어느 팀의 체력이 더 좋을지요. 자, 두 점 던집니다. 하지만 에어볼. 이번도 정겨울이 잡아 살려냈고 다시 한번 서현석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부조 소리와 함께 링을 맞았기 때문에 석점 시도도 들어가지 않고 티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생명대학교 공격 왔습니다. 석점 시도 짧아요. 자, 이번에 공은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선언됩니다. 슈팅 미스가 계속 있었고 공을 끝까지 살려내는 건국대학교.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을 살려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15초. 이제 원샷 플레이로 이 쿼터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지금 6점 차.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볼을 더 성공하고 이 쿼터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국대학교. 반면 생명대학교는 실점하지 않거나 그리고 빠른 가로채기나 이런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는 동작으로 득점이 필요한 상명대학교. 하지만 상대 득점을 막는 것만 해도 일단은 이 쿼터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1초가 남았어요. 이 쿼터 3.1초가 남았습니다. 자, 상명대 마지막 수비에 집중력이 돋보이는데 이 집중력 끝까지 갈 수 있을지요. 1쿼터에서는 마지막 1쿼터에 점차를 많이 허용했던 상명대학교인데요. 많이 좁힘을 허용했었는데요. 정겨운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대로 2쿼터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상명대학교가 정말 마지막 수비가 좋았고요. 건국대학교는 마지막 수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명대학교의 2쿼터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상명대학교와 건국대,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2017 대학농구리그 두 팀의 2차전 맞대결은 잠시 뒤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생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생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생명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팀은 2차전이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생명대학교가 이겼는데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지금 생명대학교가 6점 앞선 채 1, 2쿼터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3쿼터 경기 후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 분석을 좀 해드리고 후반으로 들어가죠. 3쿼터로 들어갈 텐데 전반전 득점은 6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대학교가 조금 앞선 6점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점 슛으로는 생명대학교가 20점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16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 2쿼터에 양 팀 모두 석점이 폭발했습니다. 생명대학교는 15점이기 때문에 5개의 석점 슛을 성공시켰고 건국대학교는 3개의 석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1개 생명대학교가 많은 리바운드를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팀 오늘 리바운드 쪽에서 상당히 팽팽하고요. 석점 슛에서도 폭발하는 그런 전반전이고요. 어시스트는 생명대학교가 하나 좀 더 적었고요. 스틸은 생명대학교가 2개 더 많았고 블록슛은 홈팀 생명이 2개 더 많았고 턴오버는 건국대학교가 하나 더 많았던 1, 2쿼터 전반 분석입니다. 자, 뭐 득점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양팀이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전반 1, 2쿼터에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한 3, 4쿼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한 번 더 해보면서 3쿼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쿼터에 들어설 텐데 지금 상명대학교는 역시 이 곽동기 선수가 11득점을 해줬고요.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12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강호 선수가 상명대학교의 에이스죠. 1차전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홈에서 펼쳐졌던 양팀의 경기에서는 31점을 넣었던 정강호 선수가 오늘 2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강호 선수가 지금 얼마만큼 또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에 좀 승부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고행석 선수가 8점, 정경훈 선수가 7점, 그리고 최진광, 이상우 선수가 5점 이렇게 좀 고른 그런 득점을 해주면서 이 쿼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 곽동기 선수가 5개를 잡아내고 있고 건국대학교는 정경훈 선수가 5개 그리고 최진광 선수가 5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리바운드 싸움도 오늘 팽팽하고요.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골밑에서의 따내는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튕겨져 나오는 공을 잡아내는 이 가드들 외곽에 있는 선수들의 리바운드 싸움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팽팽한 1, 2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쿼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양 팀의 오늘 최다 점수 차가 10점밖에 안 납니다. 10점도 1쿼터 2분 4초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있었던 점수였고 그 다음부터는 6점, 7점 그리고 2점까지도 차이가 났었던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명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이기면 이 플레이오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고 오늘 지면은 이제 또 이 많은 팀들과 플레이오프 싸움을 힘겨운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건국대학교는 오늘 지면은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과 많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건국대학교 오늘 이겨도 물론 앞으로 난관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남은 3, 4쿼터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건국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홈팀 상명대학교 지금 최근 3연패에 빠져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연패에 있다가 조선대학교를 지난주죠. 중간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꺾고 승리를 기록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정강호 선수가 오늘 2득점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이 정강호 선수가 막히면은 다른 선수들이 또 뚫어주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강호 선수의 득점과 상관없이 앞서고 있는 상명대학교인 것 같고 또 이 정강호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되면 또 다른 곳엔 찬스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잘 활용을 한다면 상명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반면에 또 건국대 입장에서는 지금 정강호 선수를 아주 잘 틀어막고 있거든요. 자, 그걸 계속 또 이어가야 되겠다는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3쿼터는
생명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코트 흐름 바꿨고요. 생명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쿼터 시작은 생명대입니다. 최진광이 아주 강하게 막았었고요. 자, 안쪽 돌파합니다. 다시 외곽 연결. 석점 시도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정경호. 오늘 경기 부진을 깨는 석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자, 정경호 선수가 본인이 2득점밖에 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석점으로 포문을 엽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9점 차. 석점으로 응수하나요? 응수하네요. 건국대학교 최진강 석점으로 응수. 40대 34. 양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석점 슛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곽동기 2점. 자유투라인에서 점프했던 곽동기 2점 슛을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42대 34. 8점 차. 왼쪽으로 인사이드 바운드 패스. 앞에 곽동기가 막고 있습니다. 서현석 뒤로 연결. 정겨운 다시 돌아오면서 이진욱이 오른쪽으로 줍니다. 자, 던져보는데요. 석점 짧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면서 다시 공격 기회를 얻어내는 건국대학교 이진욱. 다시 뒤로 패스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최진광이 던지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진욱 패스 그리고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리바운드를 따내는 생명대학교. 자, 연속으로 리바운드를 계속 내줬는데요.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 더 도망갈 수 있는데요. 김상민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혼전 상황에서 건국대학교의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건국대학교 선수들 리바운드 과정에서 손 맞고 엔드라인 나갔다는 판정. 공격권은 생명대학교로 이어집니다. 8점 앞서 있는 생명. 김성민 다시 정진욱 쪽으로 공이 나왔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정진욱 던졌는데 블락슛 당했어요. 자, 샤클락 1초 남은 상황에서 블록슛 서현석. 자, 바로 던져야 됩니다. 잡자마자 던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끊겼어요. 그리고 석공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이진욱이 밖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다시 최영욱 그리고 최진광. 최진광 드리블로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자, 오른쪽 패스가 밋밋했어요. 따내는 생명대학교 남영길. 다시 공격권 생명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자, 3쿼터 시작하자마자 석점으로 양팀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살짝 흐름이 좀 끊기는 듯 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티핀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리바운드. 이진욱 왼쪽. 다시 이진욱. 정겨운 최형욱. 자, 그리고 최진강까지 공이 왔는데요. 앞에 김성민을 앞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 패스 그리고 득점 서현석. 자, 패스웍이 좋았던 건국대학교입니다. 서현석의 득점 42대 36입니다. 자, 생명대학교가 아주 빠르게 공격 시도를 실점한 뒤에 넘어왔었는데요. 공격 흐름을 끊겼습니다. 끌어넣는 건국대학교. 곽동기 쪽으로 줍니다. 1대1. 자, 더블팀 붙죠. 자, 곽동기가 뚫어냈어요. 곽동기의 인사이드를 지배하는 능력. 득점 만들어냅니다. 44대 36. 3쿼터 들어서 곽동기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생명대학교입니다. 자, 돌파 하지만 수비 끊겼습니다. 수비 발에 맞았던 것 같은데요. 자, 수비 발에 맞으면서 공격권 다시 이어집니다. 건국대학교 이진욱. 이진욱이 오른쪽으로 다시 이진욱 이어봤습니다. 정경훈. 자, 이번에 파울. 자, 9번 정진욱 선수의 파울인 것 같은데요. 자, 정진욱 선수의 파울입니다.
정진욱 선수의 두 번째 파울. 자, 계속되는 공격은 건국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44-36, 8점 뒤져 있는 건국대학교. 자, 상명대학교도 전성환 선수가 들어갑니다. 전성환 선수가 들어가고 정진욱 선수가 나옵니다. 6분 10초 남은 3쿼터. 44-36, 8점 상명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심판 휘슬과 함께 상명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최영욱 오른쪽. 자, 최현석이 던지지 못했네요. 최현석이 던지지 못했고, 아, 이번에 자, 가로채기 시도. 자, 로즈볼.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샤클락에 쫓겨서 던져봤습니다만 이미 부전은 올리고 말았습니다. 링에 닿지 못하는 공. 공격은 상명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정경훈 선수가 나가고요. 건국대학교의 21번 전태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1학년이고요.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한 193cm 포워드 전태현 선수가 대신 들어옵니다. 안쪽 파고들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던 최영욱 공을 따냅니다. 건국대학교 역습. 점차를 좁혀야 되는데요. 빠르게 파고들면서 슛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왼쪽 역습 기회. 김성민이 파고듭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운데 정강호. 정강호가 돌면서 하지만 넉카운트. 수비 파울. 21번 전태현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되나요? 아, 최형욱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군요. 자, 그 전에 선수 손을 쳤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전태현 선수였는데요. 파고들 때 도움 수비를 했던 최욱 선수가 팔을 건드렸다는 판정입니다. 자, 김성민이 멀리서 던졌습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건국대학교 역습. 이상훈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열렸죠. 시도 들어갑니다. 두 점이에요. 전태현의 중거리 두 점. 석점 라인을 밟았습니다. 전태현 선수의 두 점. 44-38, 다시 6점 차. 자, 더블팀 곽동기. 자, 뚫어내지 못했습니다만 행운의 공이 남영길에게 이어지는군요. 상명대학교 다시 2점 추가. 46-38. 자, 이번에는 곽동기 선수를 완벽하게 건국대학교가 더블팀으로 막았거든요. 더블팀으로 막았습니다만 그 공이 수비 맞고 흐르면서 행운의 공이 골밑으로 안겼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파울. 자, 곽동 전성환 선수에게 파울이 주는군요. 상명대학교 5번 전성환 선수에게 파울. 전성환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 자, 지금 곽동기 선수를 잠시 빼주고요. 곽정훈 선수를 투입하는 이상윤 감독입니다. 곽정훈 선수 부산중앙고를 졸업한 1학년 포워드 곽정훈 선수가 들어온 상명대학교입니다. 공대 공격 이상훈. 하지만 수비 파울. 상명대 수비 파울인데요. 김성민 선수의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렇군요. 자, 상명대학교 10번 김성민 파울 4개.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일단은 벤치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반칙. 이상훈. 자, 건대가 이제 점차를 좁혀야 되는데요. 3쿼터 이제 4분이 남았습니다. 샷클락 4초. 가운데. 자, 더블 클러치로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하지만 상명대학교 선수의 마지막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9번 정진욱이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공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 다시 건국대학교 이어집니다. 46-38. 8점 차. 이상훈. 오른쪽. 고행석이 오랜만에 공 잡고 안쪽 투입하지만 심판 휘슬. 자,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상명대학교 3번 남영길 선수의 반칙입니다. 남영길 선수의 개인 반칙 두 개째.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부터 상명대학교는 파울을 하게 되면 팀 반칙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팀 반칙에 걸렸기 때문에 다음부터 파울을 하면 자유투를 줘야 되는 상명대학교. 이상훈. 그런데 계속되는 공격. 공격이 참 긴데요. 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리바운드. 슛 기회. 하지만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21번 전태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유투 두 개. 정강호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상명대학교 14번 정강호 개인 반칙 세 개째. 그리고 자유투를 허용합니다. 전태현 선수의 자유투 첫 번째 성공합니다. 자, 1학년 전태현 선수 자유투 1구 성공. 벤치에서 박수를 보내주는 정겨운 선수. 자유투 두 번째 39대 46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전태현. 두 번째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남영길. 상명대학교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격입니다. 바운드 패스. 정경호, 정강호. 서현석을 앞에 두고 뒤로 연결합니다. 자, 강력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저지해보는데요. 자, 미스매치죠. 하지만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샷클락 1초 던졌는데요. 하지만 자, 24초 24세컨드 바이레이션 24세컨드 바이레이션. 공격권이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건국대학교 수비 성공. 건국대학교가 이번 수비 하나 잘했습니다. 자, 점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3쿼터는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3분. 7점 차. 건국대 공격. 바운드 패스. 자, 안쪽 다시 뒤로 연결.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자,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석점 바스켓 카운트. 그리고 추가 자유투. 아닌가요? 자, 그렇게 시그널을 봤는데요. 아, 석점만 인정이 됐군요. 자, 석점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의 파울입니다. 자, 석점이 인정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던지고 난 다음에 파울이 건국대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석점 인정됐고 파울을. 그리고 공격권은 상명대학교로 이어집니다. 자, 상명대학교 끝까지 한번 공 살려봤습니다만 심판 휘슬. 자, 41대 46입니다. 41대 46. 5점 차. 아, 이번엔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이번엔 파울이 아니라 그냥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공격권 다시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3쿼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흐름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흐름은 점수로 더 이어져야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안쪽으로 페이드웨이 2점 성공합니다. 전태현. 전태현의 2점. 이러면서 점수 석점 차까지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건국대학교가 끈질기게 추격을 하면서 이제는 6점이 아닌 석점 한 골, 석점 한 방이면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까지 만들어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이상윤 감독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죠. 자, 오늘 경기가 시즌 9번째 경기인데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이 세 팀을 만나서 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연승을 했었거든요. 경희대, 건국대를 만나면서 연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3연패를 빠져있는 생명대학교. 오늘 그 3연패를 탈출해야 되는 생명대학교. 그리고 탈출과 함께 플레이오프 티켓을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생명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리드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은 석점차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건국대학교는 지금 6-7점에 조금은 멀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드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3쿼터 들어서 지금 석점 차까지 추격을 하면서 이제 눈앞에 동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3쿼터 2분 21초 남은 상황. 상명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고요. 건국대학교도 아직 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3쿼터 2분 21초 남은 상황. 계속되는 상명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상명대.
자, 상명대가 1, 2쿼터에서도 이렇게 턱밑까지 추격해 올 때 석점 슛이 나오면서 상대 추격 의지를 꺾었었거든요. 자, 이 3쿼터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재현될지. 자, 상명대학교 공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건국대학교는 그 모습이 다시 리플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성환 안쪽 곽동기 찬스볼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1, 2쿼터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곽동기가 득점 성공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조금 아쉬울 텐데요. 자, 석점까지 턱밑까지 추격했고 잘 왔는데 여기서 추가 자유투까지 허용합니다. 자, 이 득점 성공하면 다시 점수를 한숨 더 돌릴 수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추가 자유투 곽동기 깨끗합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곽동기 49-43 6점차 그리고 2분이 남은 3쿼터입니다. 이진욱 건국대학교는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점수차 이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 건국대학교 동점으로도 한번 가야 되는데요. 서현석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남영길 서현석의 점프슛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다시 공격 기회 1분 30초 남았습니다. 3쿼터 정진욱 파란색 신발을 신고 있는 정진욱 뒤로 연결 자 멀리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서현석 잡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점차를 다시 한번 좁혀야 되는데요. 이상훈 천천히 드리블 이진욱 자 이진욱이 드리블 안쪽으로 줬죠. 던져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자 끝까지 공을 살려내는 건국대학교 생명대학교는 놓쳤습니다. 전태연의 슛을 놓쳤는데 이거를 서현석 선수가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자 블락슛 자 블락슛으로 막아내는 곽동기 샷클락 3초 남은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블락슛으로 막아낸 공이 엔드라인 나가면서 공격은 계속 건국대학교가 이어지지만 샷클락 3초가 남았습니다. 이제 한두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국대학교 이번에도 툭 치면서 다시 아웃을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 이제 샷클락 2초 그리고 3쿼터는 50.1초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 득점이 중요한데요. 이번 상황이 중요한데요. 서현석이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어요. 서현석이 중거리 슛을 만들어내면서 샷클락과 동시에 득점 49-45가 됐습니다. 다시 넉점 차 3쿼터 30초 페인팅 뒤로 연결 오른쪽 정강우가 석점 시도 통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뒤로 툭 쳤지만 건국대학교 공격 역습 두 점 차로 가나요. 건국대학교 두 점 차로 갑니다. 전태현 득점 1학년 전태현이 3쿼터에 들어와서 득점을 7득점을 해주면서 두 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7초 남았어요.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곽동기 리바운드 슛시도 하지만 수비 파울 그리고 3쿼터 2.2초 자 수비 파울이 아니었고요. 그대로 사이드 엔드라인 아웃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2.2초 그리고 두 점 차 2.2초인데요. 아 이번에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건국대학교 1번 최진광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최진광 선수가 이렇게 파울이 되면서 세 번째 파울 그리고 팀 파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상명대학교의 정진욱 선수입니다. 두 점차 쫓기고 있는 상명대학교 이번 자유투 1구 성공 50-47 두 번째 자유투 2.2초 남은 상황에서 두 번째 자유투 중요한데요.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정진욱이 자유투로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도 1.3초 남겨놓은 상황 턴오버 건국대학교 자 1.3초의 건국대학교의 턴오버가 나왔어요. 아쉬워하는 황준상 감독인데요. 지금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너무 서둘렀습니다.
아, 2.2초로 이게 정정이 되는군요. 다시 조금 전 상황으로 정정. 그러면 한두 번의 패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올려놓습니다. 정강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3쿼터 마무리 47대 51, 51대 47. 상명대학교가 넉 점 앞선 채 3쿼터를 마무리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3쿼터 막판에 추격이 아주 거셌는데요. 이 거센 추격을 한숨 돌리면서 상명대학교 넉 점 차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4쿼터에서 승부가 가려질 텐데 넉 점 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4쿼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긴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천안 상명대학과 상명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함께 오고 계십니다. 이제 3쿼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4쿼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51대 47 상명대학교가 넉 점 앞선 채 이제 4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쿼터는 25대 21 상명대학교가 많이 넣었고 2쿼터도 12득점 상명대학교가 두 점 더 많았고 하지만 3쿼터는 건국대학교가 두 점 더 많았던 양 팀의 각 쿼터별 득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넉 점 차의 그런 승부가 4쿼터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3쿼터의 기록을 한번 보면은 3쿼터에는 전태현 선수, 건국대학교 전태현 선수, 1학년 선수가 들어오면서 7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고 반면 이 곽동기 선수도 3쿼터에 7득점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곽동기 선수는 오늘 경기 18득점,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건국대학교가 3개 더 많은 그런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기록은 상명대학교가 더 많은데요. 오늘은 건국대학교가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조금 앞선 그런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 건국대학교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던졌습니다만 백보드 맞고 나왔어요. 헌지원 전성환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공격을 천천히 늦추는 상명대학교 차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일 텐데요. 전성환 샤클라 고쳐 전성환이 멀리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링 맞고요. 골대를 넘어갔다는 그런 판정. 공격권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양팀 모두 4쿼터 첫 번째 공격에서 모두 다 득점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4쿼터입니다. 넉 점차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두 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최진광 건국대학교 공격 안쪽 파고들면서 최진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강호 상명대학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4쿼터 정진욱 자 안쪽으로 주죠. 곽동기 자 더블팀으로 막죠. 파고 들어왔습니다. 뒤로 연결 전성환 어렵게 연결된 건 전성환이 올려놨습니다만 짧았어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 샤클락 1초 2번 득점이 되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전성환이 다시 던집니다. 들어가요. 전성환 석점 슛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건국대학교. 아 전성환 선수 석점을 성공시켰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성환 선수 오늘 12득점 그리고 12득점 모두 석점 슛으로 만들어내는 전성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전성환 선수가 석점 슛만 4개를 지금 꽂아놓고 있다는 얘긴데 자 2학년 가드 전성환 석점 슛만 4개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황준성 감독 조금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4쿼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아마 이 4쿼터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그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쿼터 시작하자마자 2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건국대학교의 황준상 감독인데, 예, 4쿼터 시작 전에 뭔가 약속이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의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 벤치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8분 22초가 남아 있는 4쿼터,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점수 차는 7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건국대학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경기 한번 끝까지 가야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끝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 상명대학교 3쿼터 막판 추격을 많이 허용을 했었는데, 자, 4쿼터 시작하면서 이 전성환 선수의 석점이 터져주면서 54대 47, 7점 조금은 한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점수차를 만들어냈습니다. 54대 47. 자, 7점 차. 그리고 공격권은 건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데요. 전성환 선수 석점 슛을 4개나 오늘 꽂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석점 슛이 많은 선수가 아닌데요. 오늘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자, 이제 경기 다시 이어집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상명대학교도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고 건국대학교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 8분 10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건국대학교, 자, 안쪽 잘 줬죠. 자, 곧바로 패스를 해봤습니다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수비 손맞고 엔드라인 나가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건국대학교를 이어집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패턴 플레이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자, 이 패턴이 읽히고 말았습니다.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던지죠. 석점 들어갔습니다. 석점 성공. 최진강도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 슛입니다. 54대 50. 석점에 석점으로 응수하는 건국대학교 아직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 파고들면서 슛,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고요. 수비 파울입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군요. 오펜스 파울. 정진욱 선수가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비를 팔로 감고 들어갔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자,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나오는군요. 정진욱 선수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건국대학교 다시 점수를 좁힐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54대 50. 이번 공격 중요한데요. 자, 득점 성공하면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최진광 다시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갔어요. 최진광의 석점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최진광도 네 번째 석점 슛. 54대 53, 한 점 차입니다. 4쿼터 들어 오늘 경기 최다가 아니라요, 가장 점수차가 좁은 상황이 됐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자, 다행히 석점 들어가지 않은 공 정강호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이 공을 슛하는 과정에서 파울. 정경훈 선수의 세 번째 파울입니다. 건국대학교 정경훈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정강호. 자, 1차전에서 자유투 13개. 양 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13개를 성공시켰던 정강호인데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자, 오늘 경기 정강호 선수가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 지금 자유투 1구가 여섯 번째 득점이었고요.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정강호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뚫어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실패.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행운의 리바운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들어갑니다. 상대의 숨통을 끌어넣는 전성환의 석점. 아주 먼 거리에서 전성환이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석점. 58대 53. 압박을 피해가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 이긴다면 전성환이 오늘 히어로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진욱 리바운드 정강호. 자, 이 석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상명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6분 10초. 하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인사이드 돌파, 하지만 수비 파울.
자, 그리고 자유투두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죠? 자유투두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파울. 건국대학교 7번 정겨운 선수의 네 번째 파울입니다. 파울 트러블에 정겨운 선수가 걸리게 되겠고요. 하지만 정겨운 선수를 빼지 않고요. 이진욱 선수를 빼는 황준상 감독입니다. 일단 정겨운 선수는 더 뛰겠습니다. 58대 53. 5점 차 앞서고 있는 생명대학교. 왼쪽 다시 가운데 정강호 쪽으로 왔었습니다. 다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강호 득점합니다. 도도방가는 상명대학교 60대 53 7점 차 한 점 차까지 그 압박을 피해가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자 분위기를 가지고 왔다 싶었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건국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정진욱 선수가 파울입니다. 정진욱 선수도 이렇게 되면 파울 4개째입니다. 자 정진욱 선수를 교체해주는 이상윤 감독인데요. 똑같이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김성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성민 선수 득점력 있는 김성민 선수 오늘 석점슛 2개를 넣어주고 있는 김성민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60대 53 멀리서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김성민. 상명대학교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자 이번 석점슛 시도가 아쉬운 건국대학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7점 차 전성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강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정강호가 따냈습니다. 외곽 김성민 샤클락 3초 2초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설현석 다시 오른쪽 건국대학교 공격 득점이 필요합니다. 젖혀놓고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명대학교 선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건국대학교의 공격은 이어지고요. 타임아웃 황준상 감독이 작전 시간을 다시 요청합니다. 60대 53 4쿼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작전 시간 황준상 감독. 자, 한 점 차까지 건국대학교가 추격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역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상명대학교 오늘 그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한 점 차 추격, 두 점 차 추격할 때마다 석점슛이 고비고비마다 터지고요. 아니면 바스켓 카운트까지 나오는 그런 상명대학교의 오늘 흐름인데 이 상명대학교의 흐름을 건국대학교가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점까지는 잘 갔는데 그 흐름을 넘어서지 못하는 건국대학교 7점 차 뒤진 상황. 그리고 4쿼터 4분 53초가 남았습니다. 자 시간은 충분한 건국대학교인데요. 문제는 분위기죠. 이 흐름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이 건국대학교에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이 점수차를 유지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더 도망가고요. 그리고 점수차를 더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상명대학교의 남은 4분 53초입니다. 4분 53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가 필요한데요. 양팀 모두 자 오늘 경기 만약에 건국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이제 7위까지 공동 7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오늘 경기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공동 6위까지 올라갈 수 있군요. 성균관대와 4승 5패로 동률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희대학교는 지금 4승 4패 이 8강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자 건대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최진강 두 점 블락 걸렸습니다. 슛 블락 곽동기 건국대 공격 이어집니다. 건대 공격 다시 최진광 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뒤로 연결 고행석 샤크락 4초 고행석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통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곽동기 따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건국대학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4분 30초 4쿼터 남았습니다. 정강호
다시 곽동규로 연결합니다. 곽동규 안쪽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본인이 올려놨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건국대학교. 자, 시간 아주 충분한 양팀. 건대기는 충분하고요. 상명대학교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있어요. 선수가 넘어진 사이득점 만들어냅니다. 안쪽에 고행석 선수가 잘 들어가 있었고 그 선수가 넘어진 틈을 이용해서 서현석 선수가 잘 줬습니다. 55대 60 5점 차. 정강호 승부처입니다. 남영길 오른쪽 곽동길. 곽동길 다시 남영길. 자, 스크린 쳐주고 샷클락 2초 1초 레이어 위반 득점이 인정됐군요. 시간을 절묘하게 잘 쓰면서 득점 상명대학교 62대 55. 7점 차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3분 15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서둘러야 되는 건국대학교. 득점이 더 필요합니다. 잘 졌고요. 서현석 하지만 수비 파울. 14번 정강호가 파울을 끊습니다. 정강호의 네 번째 파울. 정강호가 오늘도 파울을 많이 합니다. 정강호의 네 번째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서현석 선수의 자유투 중요한 자유투입니다. 추격해야 되는 점수. 서현석의 자유투 1구 1구 성공합니다. 서현석 자유투 1구 성공. 62대 56. 그리고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강호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아쉬운 건국대 한 점이 한 점 한 점이 더 소중한 건국대학교인데요. 이번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습니다. 상명대학교 전성환 잘 줬죠. 하지만 곽동기가 놓쳤어요. 너무나 완벽해서일까요? 너무나 열려 있었을까요? 곽동기가 완벽한 찬스를 놓칩니다. 캐치미스. 건국대학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점수 6점 차. 상명대학교 벤치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상훈. 자, 이번 곽동기의 실책이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까요? 들어가죠. 자, 안쪽 곽동기가 막아냈습니다. 본인의 조금 전 실수를 수비 하나로 만회합니다. 그리고 빠른 돌파 남영길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 상명대학교 아주 좋은 흐름 가지고 옵니다. 남영길 라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그리고 건국대학교 7번 정경훈 선수는 5반칙 퇴장 파울아웃입니다. 64대 56. 4쿼터 남은 시간 2분 26초. 파울아웃 당하는 정경훈 선수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일단은 코트 밖으로 나가게 된 상황.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는 남영길.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꽂아넣습니다. 65대 56. 9점 차가 됩니다. 4쿼터 한때 한 점 차까지 점수가 좁혀졌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2분 26초를 남겨놓고 9점 차. 건국대학교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현석 뒤로 이진욱. 자, 석점 시도가 통하지 않았어요. 서현석이 어렵게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던져야죠.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전성환. 상명대학교 2분 남았습니다. 전성환 이번에는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던져줬네요. 자, 본인이 던질까 하다가 김성민 쪽으로 봤었는데 자, 뛰어들어오는 최진강이 끊어내면서 상대 공격 흐름을 끊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아웃 작전시간 요청하는 상명대학교. 1분 59초 그리고 점수 9점 차에서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상윤 감독 9점 차 물론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9점 차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농구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선수들을 다독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얼마 전 경기였죠. 이 경희대학교 경기와 상당히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다가
이 4쿼터에 뒤집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용 감독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된 그런 심정으로 작전 시간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9점 차 앞서고 있는 상명대학교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이제 1분 59초가 남았습니다. 여전히 김성민, 정강훈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고 정강훈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요 계속해서 지금 5반칙 퇴장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연세대 경기에서도 5반칙 퇴장, 경희대 경기에서도 5반칙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5반칙 퇴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도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파울 4개로 잘 막아주고 있고 남은 시간은 1분 59초입니다. 65-56 자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건국대학교인데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수비 하나 중요한 건국대학교 이번 수비 하나 잘하고 그리고 빠른 공격이 필요한 건국대학교 그리고 득점이 중요한 생명대학교 자 여기서 득점을 한다면 얼추 승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박동기 김성민 파고듭니다. 왼쪽 연결 다시 한번 전성환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살려내는 건국대학교 자 이게 들어갔다면 완벽하게 승리의 쐐기인데요. 자 빠르게 돌파 안쪽으로 두 점 파울입니다. 자 전태현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곽동기 선수가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곽동기 선수는 세 번째 파울이군요. 곽동기는 세 번째 파울 그리고 팀 파울에 걸리게 되는 상명대학교 첫 번째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1학년 전태현 자유투 1구 성공 65-57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자 65-58 7점 차를 만듭니다. 자 전면 강압 수비를 해보지만 넘어오고 있는 상명대학교 전성환 왼쪽으로 김성민 박동기 자 심판 위슬 21번 전태현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이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전태현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태현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파울이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파울 전태현 1분 24초 곽동기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더블팀 자 곽동기가 오른쪽 연결 던져야죠. 전성환 하지만 던지지 않고 안쪽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혼전 따내는 이진우 건국대학교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던져야죠. 고행석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곽동기 이 리바운드는 승리로 가져가는 상명대학교의 귀중한 리바운드 곽동기입니다. 남은 시간 53초 52초 65-58 7점 차 시간은 상명대학교의 편인데요. 하지만 실책이 나왔어요. 자 빠르게 파고들면서 레이업 하지만 블록슛 막아내는 정강호 정강호의 멋진 블록슛 끝까지 상대를 제압하는 정강호 38.4초 남은 상명대학교의 승리입니다. 65-58 최진광 자 그래도 끝까지 공격하는데요. 또 블락슛 이번엔 파울입니다. 정광호의 블락슛 그리고 그 다음의 블락슛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광호 선수는 5반칙 퇴장입니다. 정광호 5반칙 퇴장 27.2초 남은 상황 정광호 5반칙 퇴장 하지만 오늘의 5반칙 퇴장은 본인의 활약을 다 해주고 소임을 다 해놓고 나간 5반칙 퇴장입니다. 정진욱 선수가 대신 들어왔고요. 자유투 두 개 이진욱입니다. 첫 번째 이진욱 성공 휘문고를 졸업한 4학년 이진욱 부상 때문에 아직까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기 조금은 아쉬운 득점력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경기 해주는 건국대학교 5점 차 파울로 끊습니다. 자 파울 작전밖에 갈 수가 없죠. 자유투 두 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자 건국대학교인데요. 그리고 상명대학교
샤이투 두 개 얻어냈고 건국대학교 황준상 감독 끝까지 샤이투 두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샤이투 두 개를 상명대학교가 던지는데 자, 지금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 거의 건국대 입장에서는 뒤집기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가느냐, 상명대학교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느냐인데 26.5초 자, 5점 차. 제가 1분 남았을 시점에 거의 상명대학교의 승리가 굳어진다고 했는데 자,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유투 상명대학교 남영길 선수 상당히 중요하고요. 건국대학교는 이번 자유투 실패를 노리는 그런 작전을 아마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시나리오는 이번 자유투 모두 실패 그리고 득점 또 빠른 수비가 이어질 거고 상명대학교는 이번 작전 뭐 이상윤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유투 두 개를 먼저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이상윤 감독의 작전 지시가 이어질 것 같고요. 65대 60 5점 차입니다. 자, 제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는지 아니면 그 샴페인대로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승리로 이어질지 이제 26.5초가 남았습니다. 점수 5점 차 65대 60 이 5점 차를 건국대학교가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유투 두 개로 더 도망갈지요. 상명대학교 3번 남영길의 자유투 중요합니다. 1구 실패! 자, 상명대학교 신락 같은 희망을 건국대학교에게 줍니다. 두 번째 자유투 65대 60 남영길 부담이 큰 자유투죠.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66대 60 6점 차 빠른 공격하죠. 안쪽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면서 안쪽으로 투핸드 덩크 서현석 오늘 덩크슛 두 번. 하지만 시간은 16.5초 남았습니다. 다시 파울 작전으로 끊어내는 건국대학교 4점 차. 자, 황준선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오늘 경기 자, 넉점 차 한 점까지 4쿼터 추격을 했었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계속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16.5초 남은 상황 넉점 차입니다. 그리고 자유투 1구 성공하는 정진욱 오늘 자유투로만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는 정진욱 선수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실패하지만 이 자유투로 리바운드를 놓치는 서현석이에요. 서현석이 자유투를 놓칩니다. 자, 정진욱 선수는 오늘 자유투만 석점을 넣고 있는데요. 오늘 득점 다시 공격권 상명대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붙어보는 건국대학교 이제 10초 9초 상명대학교의 승리가 굳어집니다. 상명대 승리 5초 남았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상명대학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67대 62 5점 차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5점 차로 제압하면서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 67대 62 그리고 시즌 4승 5패 6위로 한 단계 올라가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단계 밝은 빛을 가져가는 상명대학교. 반면 건국대학교는 오늘 경기 치면서 플레이오프와는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경기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건국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67대 62로 상명대학교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4승 4패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상명대학교 다음 경기는 5월 4일에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인데 이 경기가 B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고 이 조선대학교 경기가 있은 후부터는 A조 팀과 6경기를 남겨놓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반면 건국대학교는 이제 중앙대학교와 홈 경기가 펼쳐집니다. 5월 2일 중앙대학교와 홈 경기 그리고 5월 10일 경희대학교와 B조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이후에 6경기 인터리그로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플레이오프 진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희망을 좀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에 상명대학교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그리고 시즌 정규리그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
남녀 대학농구리그 중계 오늘 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